측천 무우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정적들에게 들키게 될까 최측근 외에는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다.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국화차입니다. 너는 날 위해 태어났다. 맹세합니다. 저는 절대로 폐하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하, 신랑구입니다. 해독제입니다, 폐하. 이 국화차는 내가 직접 우려낸 것이네. 드시지요, 폐하. 네, 이놈! 영모를 꾀하는 대신들의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백발마녀까지 나타나자 측천무의 불안감은 심해졌고 총애하는 남총조차 믿지 못하게 된다. 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오전부터 시작됐다 하옵니다. 불길한 기운으로 여겨지는 일식. 그리고 이게 아리오교 황공하오하오라. 여주가 집정하고 간신히 눈권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하는 건 그냥 서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백성들의 원성까지 이어지자 측천무우는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는데 몇 분이면 끝나야 할 일식은 며칠 동안 이어졌다.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해서 하늘이 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목을... 자리인데 온 힘을 다해 밟고 놓치거라. 사력을 다해 죽이고 또 죽이거라. 그래야 너다. 그래, 마음껏 비웃거라. 내 끝까지 일식에 무너질 것 같으냐? 아니,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절대! 나와, 내 그 입을 찢어줄 테니까 나오란 말이다! 나와, 나와, 나오란 말이다! 폐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다. 근데 네 뒤에 있는 이는 누구냐? 소인, 하나의 산의 소천이라 아옵고 이 아이는 제 제자이옵니다. 위식방이옵니다. 술사이옵네, 일식에 대해 들을 말씀이 있다합니다. 불길한 징조에 대한 거라면 내 이미 들을 만큼 들었다. 대하, 일식은 날의 운명을 끝내는 것이 아닌 하늘의 새로운 태양,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옵니다. 허니 겁내지 마시옵소서. 내가 겁을 낸다. 황제인 짐이 겁을 내? 예, 쏘시시오, 폐하.
서서요. 지금입니다. 뭐냐? 날 쏘아주마. 측천 무우가 활을 쏘자 놀랍게도 사방이 다시 밝아졌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 하늘의 명으로 화살을 쏘아 달에 거두었네. 예? 내 너의 장계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그래, 하늘의 기운을 점쳐 일식이 사라질 때를 계산한 것이냐? 그저 하늘의 명을 전했을 뿐이옵니다. 하늘의 명이라? 내 그런 허무맹랑한 말은 믿지 않는다. 무슨 의도로 내게 접근한 것이냐?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야? 풍소부란 이름을 아십니까? 떠돌이 약장수인데 얼굴이 반반하고 힘이 좋아 기생은 물론 귀족집 여인네들까지 몸을 닳게 만들었던 사내였지요? 네가 어찌... 헌데 어느 날 황궁에서 마차가 나와 그를 데려간 후론 대장군이 어찌 알았느냐? 소인은 눈이 멀었지만 하늘의 기운을 읽고 이 아이는 황금의 눈으로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내다본답니다. 하면 이제 너희의 목숨은 어찌 될 것 같으냐? 내 칼을 비껴갈 수 있을 듯 싶으냐? 적어도 오늘 밤까지는 목이 붙어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 밤? 측천무후는 어찌된 영문인지 술사들이 시키는 대로 응하는데 술사들은 뭘 하려는 걸까? 차대양의 새끼님이 계시고 종여든가 부르불자 불자 무로불자 금융자차 일자고 일장멸투 차대양의 새끼님이 계시고 종여든가 부르불자 무로불자 금융자차 일자고 일장멸투 차대양의 새끼님이 계시고 종여든가 부르불자 무로불자 금융자차 일자고 이미 계실 구종 여든가 복부를 불참 무릎 불참 금융제차 일저구 일장명도 차대양약 스캠 이미 계실 경직사멸! 네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난 더 끈질기게 달라붙을 거야. 너는 절대 내게서 벗어날 수 없어. 절대! 저기 마녀가 있다! 만두를 잡거라! 어서! 빨리 잡거라! 뭐 하느냐! 똑바로 봐! 나는 너의 업보다 내가 너란 말이다, 너!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갑자기 백발마녀처럼 노인으로 변해버린 측천무후. 사실 백발마녀는 나이 70이 넘은 측천무후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영원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회피하려 했던 것이다. 폐하께서 성심이 약해지자 지난날 폐하를 마음쓰이게 한 악령들이 나타나 모습을 드러낸 것이옵니다.
부디 성심을 굳건히 하시옵소서. 거래소의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조금만 방심하면 정결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게 바로 내 처지였지. 그래서 내 목숨을 걸었다. 비록 자식일지라도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면 싸우고 또 싸웠다. 해서 내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자리란 말이다. 내게 남은 거 이 흰 머리와 주름뿐이라니.